보면 너다. 이미 무너진 privacy, we're meant to be beloved by the world. 고개를 들어봐. 참 보는 사람 소곤거려도 감정 섞인 글이 달려도 Alright 검색어 순위 오르고 트렌딩 해시태그 걸려도 숨길 필요 없어 세상에 말하고 싶어 Cause I have been waiting for so long 억지로 숨겨버려 도저히 가려지지 않는 기분 You look like nothing I've ever seen 불안한 그 표정마저도 이렇게 나 사랑스러워 지구 반대편까지 알리고 싶어 솔직히 자랑하고 싶어 미칠 것 같아요 나도 잘 알아 얼마나 큰 부담일지 나 이기적인 바람인 것 같기도 What can I do? 혼자인 시간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 그대 때문인 것 같아요 Cause I've been waiting for so long 억지로 숨겨버려 해도 도저히 가려지지 않는 기분 네, 꿀하. 아,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인트로 음악을 틀어봤는데 오늘 그 저희 회사 같은 회사 식구인 알반영이 데뷔 1주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알반영들 형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이런 형이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가졌고 또 음악도 잘하는 그런 형인데 오늘 제가 따로 축하를 못 드려가지고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축하를 드렸습니다. 아, 꿀꿀이네 잘 지내셨나요? 아, 밥 먹었냐고 아직 못 먹었어요. 원래 그냥 먹으려다가 제가 운동 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끝나고 간단하게 조금만 먹으려고. 아, 아이바님 1주년 축하한다고 진짜 여러분 많이 축하해주세요. 아, 그리고 여기 되게 오늘 새로운 공간이잖아요. 되게 저도 좀 새로운 공간인데 이게 회사 사람들 중에서도 몇몇한테만 허락된 방이 있어요. 아, 오늘 어디서 하는 건가요? 한데 그 똑같은 양재동 저희가 원래 평소에 뭐 커버 영상도 찍고 원래 그 광호랑 충기 저번 VF 했던 장소랑 동일한 곳인데 방만 다른 데예요. 아, 대장님 보고 싶었다고. 아, 감사합니다. 아, 멤버들은 뭐예요? 멤버들은 지금 모르겠어요. 연습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 살 빠졌다고요? 아, 운동 중인 것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좀 빠졌나. 아, 여러분 밥 먹었어요? 지금 저녁 드셨을라나? 아, 아직 퇴근을 못 하셨는데 그냥 핸드폰만 몰래 가지고 오셨다고. 아, 진짜 한 달에 한 번밖에 꿀꿀이들을 못 보는 날이라 조금 기다리기가 좀 힘들었네요.
아, 얼굴 소멸 직전이라. 아, 또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 기분 좋네요. 아, 지금 카페 샌드위치랑 커피로 대충 먹고 있다고. 너무 잘 먹는 거 아니에요? 소떡소떡도 먹고 있고. 아, 지금 집에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 오늘 제가 브이라이브를 하기 전에 어제 10시인가? 11시인가? 그 인스타 스토리를 올렸거든요. 오늘 혹시 보고 싶은, 혹은 저한테 궁금하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말들, 혹은 뭐 그런 거 있으시면은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컴퓨터로 가요. 제가 오늘 또 브이라이브를 하려고 개인 노트북을 가져왔거든요. 여기서 봐도 되는구나. 1? 안 되네? 안 되네. 핸드폰으로 가야겠다. 이거 팔찌. 이거 제가 그 친척 형이 차에 탔는데 이막 팔찌가 막 색깔별로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또 이거랑 똑같은 색 티가 있어서 오늘 마트에 입고 왔어요. 오늘도 무반주예요. 네, 오늘도 무반주고 아니면 뭐 MR 있는 곡들은 그냥 살짝 인스트 켜서 할 예정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어우,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브이앱 시작하기 전에 한번 그냥 곡들만 얼마나 되나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 한 서른 몇 곡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첫 질문부터 오늘 좀 천천히 가볼게요. 자, 첫 질문. 아, 정리더님, 최근에 울었던 적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눈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방송 때도 그렇고 뭐 그랬어, 뭐 콘서트 때도 그렇고 이렇게 울지 않았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뭐 인간관계적이나 뭐 그런 거에서는 눈물이 없는데, 약간 작품을 대할 때뭐 노래를 듣거나 뭐 하거나, 혹은 막 특히 막 드라마, 영화, 뭐 애니메이션까지도 이렇게 볼 때는 뭔가 되게 감수성이 풍부해져서 그때는 솔직히 좀 많이 울컥울컥하고 막 눈물이 날것 같은 그런 게 많은데, 일상생활이나 그럴 때는 웬만하면 거의 눈물이 없어요. 맞아요. 서른 몇 곡인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질문도 많이 보내주시고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질문 많이 올라오면 꿀꿀 라이브 2시간 해주나요? 아니요, 제가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요. 네, 그래서 차가운 남자. 아, 차갑진 않아요. 눈물이 없는. 원래 남자는 속으로 우는 거랬어요. 네. 혼똑한. 아, 진짜로 귀엽다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두 번째 질문은, 아, 지난번에 가슴이 시린 게를 안 불러줬다고 하셔서 가슴이 시린 게를 첫 곡이 되겠네요. 근데 이게 피아노 MR이어서 어디 부분인지 몰라. 후렴 부분만 살짝 부를게요. 가슴이 시린 게 눈물이 나는 게 그대가 없는 게 습관처럼 익숙해져 난 아픈 줄도 모르네요. 눈물이 나는 게 말도 못하는데 웃어야 하는데 습관처럼 그대 앞에서 바보처럼 사랑해서 눈물이 나는데. 방심했다. 아이, 방심했네. 아이, 죄송합니다. 아, 이 노래를 제가 원래 저도 엄청 좋아하고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음이탈이 안 나는데
그래도 뭐 첫 곡이니까 봐주세요. 아 이거 시간 되면 다시 부를게요. 음이 탈 나가지고 첫 곡이라 좀 그랬네요. 어? 아? 아, 픽사리 아주 귀엽다. 여러분 역시 콩깍지가 아주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스파이더맨 개봉했잖아요. 제가 진짜 스파이더맨 개봉한 아 이제 영화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광고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케이스를 이걸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 케이스를 산 이유가 이제 점점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음 질문 한번 가볼게요. 아 보고 싶다고. 아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요즘 보라색 팔찌 자주 하고 다니던데 뭔가요? 아 이 팔찌요? 이거 오 시력 좋으시네요. 이 팔찌 선물 받았어요. 근데 이게 팔찌가 끊어지면은 되게 좋다고? 좋은 거라고? 막 뭐 약간 그런 뭔가 속설을 막 비슷한 걸 듣고 있어서 지금 차고 다니는데 생각보다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 듣고 싶다고. 아 핑과제이크는 탈덕한 거 아니에요. 집에 거의 모셔놨긴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 티셔츠를 싫어해요. 입지 말래요. 그래서 강제로 못 입고 있어요. 아 그죠. 이거 팔찌 끊어지면은 그니까 막 억지로 끊거나 그런 게 자연적으로 끊어지면은 좋은 거 맞죠? 어 맞다고. 맞아. 핑가제이크는 금지당했어요. 그래서 좀 못 입어요. 카코이 아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죠? 핑가제이크 예뻤죠? 귀엽고. 근데 안 돼요. 이제 잊어주세요. 자, 아 맞아.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 이랑 오, 질문도 이제 점점 노래가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이 어떤 노래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첫 번째 정규 앨범을 이제 작년에 내서 한 11월 달 막 이렇게 막 활동을 했었는데 약간 더블 타이틀은 아니었지만 타이틀곡인 굿바이 투 굿바이랑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 두 곡을 이제 활동을 했었죠. 되게 달달한 노래예요. 지금이 여름이지만 약간 봄이랑 좀 잘 어울리는 살짝 불러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도 네가 하면 너무 달콤해. 네 여기까지. 네. 여러분들이 갑자기 핑가제이크를 많이 찾네. 그리고 두 번째, 아 세 번째 노래는 수리 문제야? 아 이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진짜 한 일주일간 이 노래만 들었어요. 이 노래 나오고 나서 한 잔 생각나서 한 잔 내 눈물 섞어 한 잔 또 한 잔 마시다 우리의 추억에 취해 독한 네 사랑에 취해 너의 전화를 번호를 누르게 돼 아마 받지 않겠지만 미안해 술이 문제야 문제 자꾸 너를 떠올리게 해 술이 문제야 문제 자꾸 네가 생각나게 해 정말 미친 듯이 보고 싶어 한 잔 목다 한 잔 두 잔 기울이며 술 한잔 했어요
이건 앉아서 부를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이 노래 완전 빠졌었거든요. 아 이거 팔찌 얘기하니까 소원이 뭐냐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소원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알라딘 개봉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고 왔는데 가족들이랑 2D로 보고 왔는데 소원을 저한테 만약에 3개 준다면 일단 그 불사, 죽지 않는, 사고를 당하든 아니면 나이가 듣든 하지만 젊음은 유지한 그런 불사. 그리고 근데 딱 이 소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 그냥 딱 불사만 있으면은, 왜냐면은 불사면은 그냥 오래오래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아니면 한 일을 하든 그러면은 뭐 좋은 세상 보면서 뭐 계속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세 개까지 못 하겠더라고요. 뭐 만약에 하나 더 하면 요술 나도 부릴 수 있게 해달라고 딱 두 개? 그거면 뭐 충분할 것 같아요. 알라딘 보셨어요? 알라딘 빨리 보셔야 돼요. I love you. 아 멋쟁이 토마토님 나왔다 들어가시고 높은 부분만 빼고 부른. 아 이런 거 캐치하면 안 돼요 우리 꿀꿀이들. 대장님을 보호해줘야지 이렇게. 아 노래 너무 잘 들었다고. 아 감사합니다. 술이 문제야 문제. 노래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아 뭐 그리고 다음 노래는 제가 모르는 노래여서 제가 모르는 노래는 그냥 뭐 살짝 틀어만 둘게요. 볼빨간 사춘기의 나의 사춘기에 이렇게 라는 노래인데 제가 그냥 다 불러드릴 수가 없어서. 아 신성 같은 말을 하신다고. 아 세 번이나 봤어요? 나는 한때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게. 여러분들은 무슨 소원 빌고 싶어요? 저는 세 개까지도 딱 두 개.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마음이 변할까. 아 이거 티셔츠 잘 어울린다고. 아 요즘 프로듀스에서 이 노래가 나왔어요? 아 2DX 요즘 되게 전광판에 되게 많이 올라오고 계시고 또 거기 팬분들이 포스트잇 또 이렇게 메시지 드리더라고요. 네. 다음 질문, 다음 하고 싶은 말들이 오빠 많이 좋아해. 아 저희도 많이 좋아하죠. 아 이 질문은 제가 봤을 때 저번 광호 달남 V앱 때문에 질문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 대광이는 연기해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라고 댓글이 올라왔는데 아마 충기랑 광호가 그 대사 읽기 했죠. 그 대사 제가 원래 애들 거 V앱을 한 번도 안 봤어요 다시. 근데 딱 처음으로 저번 주에 한 걸 봤는데요. 재밌긴 재밌다. 저는 일단 연기 뭐 시켜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아직은 뭔가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강호랑 막 충기는 막 이렇게 좀 막 목소리가 이렇게 막 낮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저는 낮게가 목소리가 안 돼서 그런 막 동굴 막 그런 막 저음 막 그런 진중한 대상 안 되더라고요. 막 뭐 그 친구들이 했던 대사 중에 뭐 해품 닮고 뭐 이지라였느냐 할 때 보기에는 이지라였느냐. 근데 저는 이게 목소리가 이제라였느냐 이거 하면은 목소리 잘 안 내려가서 그런 게 안 돼요. 저도 그거 본방은 아니고 다시 보기로 해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전 춘기 특히 춘기 춤추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춤을 춰가지고. 아 팬분들 소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보퍼 계속 노래해주세요. 컴백해주세요. 팬사인회 한국에서 꼭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 너무 감사한
손들이 많이 올라왔네요. 아 그럼 코믹 연기, 아 저 코믹 연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들이, 아 안동 흠뻑쇼 어땠나요? 아 저는 약간 진짜 너무 좋았어요. 재밌고 뭐 비 맞으면서 노래하는 경험도 별로 없었는데 뭐 생각보다 저는 되게 괜찮더라고. 그리고 인이어 뺄 때 왜 이렇게 멋있어요? 원래 약간 좀 안 빼도 되는 상황이어도 좀 몇 번 빼면은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빼봤습니다. 장난이고, 아니 이게 이어, 인이어를 빼는 이유가 계속해서 모니터가 바뀌어서 빼는데, 아 그런 모습도 약간 좀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로맨틱 연기는 좀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진짜 노래를 너무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곡은 닐로 바본데 이 노래도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몇 부분 안 부를 수도 있어요. 아, 또 지각이다. 세카님 오셨어요. 산들 선배님의 날씨 좋은 날 알아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거닐던 거리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유난히도 밝은 밤하늘을 보았죠. 그 거리의 모든 건 변함없이. 근데 이렇게 노래랑 같이 틀고 노래 부르면 제 목소리 잘 들려요? 낮은 부분? 아무 말도 없이 날 아프게 하죠. 애써 모른 척하고 지우려고 해봐도 스며든 향기가 자꾸 붙잡아. 밤하늘 숨어온 별들보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밝게 빛났잖아요. 그대가 나의 곁에 없어서 힘들어도 언젠가 우리 추억은 시간이 데려갈까요? 언젠가 우리 우연히 마주친다면 웃으며 인사해요. 바보같이 난 마음으로 웃겨요. 아, 너무 높아. 잘 들려요? 아, 다행이다. 오빠 오늘 평소보다도 멋져요. 아, 감사합니다. 목 빗대셨다. 아, 당연하죠. 항상 쓰죠. 잘 들린다고. 아. 코에와 일본어네요. 자, 다음 질문. 이것도 이제 신청곡 개념이어서 제가 모르는 노래예요. 그리고 아 노래해 줘서 고맙다고. 아 누나가 최고를 사랑하는 거 알지? 당연히 알죠. 이 노래는 어느 분 거였지? 노래는 아 포스트맨 성태 선배님 잘한 것 같다. 이제 뭐 신천놀목과 이런 유명한 노래도 있죠. 아 털키털키에 아 나이스 보이스. 아 감사합니다. 아 인스타 새로운 질문들 왔나? 히라가 나오 노래 좋은 거 맞네요. 근데 진짜 뭔가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이제 추천을 받으면은 뭐 제가 모르는 곡이어도 좋은 것도 많은데 아는 곡 중에서
제 예전에 좀 많이 불렀던 노래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제 다음 곡은 이제 끝사랑인데 가사가 이걸 제가 지금 MR로 틀었거든요. 인스트. 아 그냥 음원으로 틀고 그랬나 살짝 불안해요 지금. 열심히 해볼게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댄 어떨까요? 원래 떠나는 사람이 더 힘든 법인데. 긴장돼. 목소리 막 떨려. 아무 말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 알아요. 간신히 참기 힘들나 울게 하지 마요. 이별의 시간은 멈추게 하니까 모든 걸 빼앗고 추억만 주니까 아무리 웃어보려고 안간힘을 써봐도 밥 먹다가도 울겠지만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한 가지 그대만이 영원한 내 사랑. 와우와 아 높다 높다. 이게 꿀꿀 라이브만 들어.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진짜 고민이 되는 게 이게 브이라이브가 꿀꿀 라이브인 것 같아요? 꿀꿀 라디오인 것 같아요? 제가 언젠 라디오로 했다가 언젠 라이브로 했다 이게 계속 헷갈리거든요. 좀 여러분들이 정하는 걸 좋아주세요. 왜 이렇게 긴장해요? 그러게요. 무대에서도 긴장을 안 하는데 꿀꿀 라이브만 하면 막 목소리가 떨려요. 혼자 노래해서 그런가? 아 저랑 찰떡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그 김범수 선배님 노래 중에 너의 집 앞에서인가? 그 노래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노래도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끝사랑 불렀고 이 노래는 여러분 들으면 딱 아실걸요. 이것도 제가 부르지는 못해서 뭐 알라딘에서 나온 노래는 아닌데 그냥 알라딘이란 영화에 삽입된 A Whole New World라고 노래가 있어요. I can show you the world shiny shimmering space. 영어다 못하겠다. Tell me princess now when did you last let V 라이브니까 꿀꿀 라이브? 오 꿀꿀 라이브. 근데 제가 이렇게 하고도 나중에 또 꿀꿀 라디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 알라딘 너무 좋아요. Carpet ride, a whole new world, a new fantastic point of view. No one to tell us now where to go or say we're only dreaming. A whole new world, a dazzling place. Wi-Fi가 끊겼어요.
다음 곡은 스탠딩 에그 선배님 리들스타. 제가 사실 그냥 뭐 다른 뭐 한국 영화도 외국 영화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만화로도 많이 보고 혹은 이런 뭐 곰돌이푸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 너무 좋은 게 이런 애니메이션들이 실사화돼서 나오더라고요. 뭐 전에는 호두깎기 인형이랑 뭐 곰돌이푸 이러고 요즘 대표적인 건 알라딘이고 7월 이제 중순 때 가면 또 라이언킹이 나온대요 여러분. 실사판으로 제가 라이언킹을 진짜 어렸을 때 옛날에는 저희 비디오 넣어서 봤잖아요. 비디오 방에서 한 진짜 막 세네 번 막 한 똑같은 막 열 번 넘게도 보고 시리즈별로 만져 계속 찾아보기도 했거든요. 토이스토리는 제가 1, 2, 3가 내용 생각이 안 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아는 사이트에서 지금 구매를 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인어공주도 나온대요. 아 그리고 그 레드슈즈? 레드슈즈라는 것도 뭐 제가 새로 보는 건데 막 나오고 겨울왕국도 나오잖아요 지금. 아 제가 웃을 때 바다가 보인다고. 나의 전부 하늘이 내린 천사 나의 두 눈을 나의 세상을 모두 훔쳐버렸어 Pray not to all you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예, BGM이 계속 중간중간 가다가 끊기면서 바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다? 대광이가 못 부르는데 신청곡이 들어온 거다. 아 쿠키 영상 있어요? 토이스토리? 아 감사합니다. 아 스파이더맨 저는 아직 안 봤어요. 최대한 빨리 보려고요. 이 노래는 소울맨 선배님의 그대만의 네 지금 토이스토리 1은 봤는데 2, 3를 이제 또 봐야 돼요. 아 맞아요. 아 그래요? 재개봉하는 것도 있어요. 하긴 라라랜드 같은 것도 재개봉했으니까. 저는 그런 약간 좀 뮤지컬 같은 영화가 좋은데 애니메이션이 영화가 좋은 게 약간 그런 거랑 좀 합쳐서 나와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쿠키 영상 5개? 여러분 토이스토리 보실 분들은 쿠키 영상 5개라니까 꼭 보세요. 있을 거라고 약속해줘요 쉽진 않겠지만 I belong to you 그댈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후회는 없어요 전부 떠난 그대만의 것이니까요 이건 이제 꿀대장님 말고 박대장님의 노래입니다. 그죠? 뮤지컬 영화들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 위대한 쇼맨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영화 보러 가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 충무로나 해화역 같은 데 가면은 그 소극장에서 뭐 뮤지컬이랑 연극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요즘에 재방송 많이 해요 토이스토리? 언제간 꿀대장님도 박대장님처럼 되는 날이 올겠죠? 다들 퇴근 잘하고 다 잘 치시고 계시죠? 최근에 봤던 작품? 최근이라기보다는 요즘 사실 잘 못 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봤던 게 소극장 연극인데 탑프리 식당이라고
이게 이제 배우분들이 남자 배우만 한 4명에서 나오는 연극인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약간 좀 스토리가 식당에서 이렇게 막 우당탕탕 뭐 하는 얘기인데 그 연극은 좀 특별하게 약간 그 연극이 끝나고 그 배우들이 직접 그 식당 연극 안에서 나오는 그 식당 메뉴를 직접 요리를 해서 팔아요. 그래서 그것도 먹으면서 배우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아, 사랑은 TV를 타고. 해야할 때 말해달라고요? 알았어요, 스토리에 올릴게요. 퇴근하고 있어요. 아, 원래 저희가 한 6시에서 6시 반에 키는데 오늘 좀 빨리 켰어요. 여러분 진짜 영화도 좋지만 연극이랑 뮤지컬도 약간 색다른 재미였어요. 그리고 좀 약간 꿀팁은 아니지만 좀 알려드리자면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경우는 앞좌석에, 아, 뮤지컬은 모르겠다. 소극장 연극 같은 거는 이제 앞자리에 앉으면은 이제 관객 카메라에서 그 연극 중간에 딱 한두 장면씩 이제 배우들이 앞자리에 앉은 랜덤 관객한테 말을 걸어서 뭘 시켜요. 뭐 조금 있다가 누구를 불러주세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은 이제 관객들이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따로 이제 뭐 어디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나 그런 걸 되게 줘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 참여하고 싶다 혹은 받고 싶은 분이 있다 그러면은 앞자리를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빨래 저 고등학교 때 봤어요. 언젠가 대강이가 하는 연극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막 연극이나 뮤지컬 그런 거 하는 거 보면은 저도 하고 싶더라고요. 움직이지 말아줘. 눈에 담고 있으니까 작은 표정 하나하나 마음에 담고 싶으니까. 앞자리 앉기 힘들죠. 그래서 보통 이게 연극 티켓팅도 두 개로 되거든요. 선착순 입장이랑 지정석 두 개. 그것도 아시고 티켓팅하면 좋아요. 지금 우리 사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해 베이비. 별이 가득한 여름밤에 우린 눈부시게 아름다운 우린 모든 게 다 바래고 지워져도 간직하고 있을게. 아, 고래들이랑 단체로 연극 관람해도 재밌겠다. 그것도 재밌겠네요. 지금 약간 인스타에 질문보다는 노래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댓글로도 궁금한 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물어보셔도 돼요. 아, 핀가제이크 티셔츠가 나와서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나봐요. 핀가제이크에서 어떤 에피소드를 제일 좋아하냐고 물어보셨는데 그 아, 제이크가 어떤 보라색 뭉실뭉실한 캐릭터한테 물려서 약간 이제 제이크도 원래 형상을 입고 뭉실뭉실 변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막 핀이 막 어떻게 해서 막 이렇게 막 구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좀 뭔가 재밌고 좋았어요. 아, 빨리 신청곡 불러달라고. 아, 모르는 노래가 너무 많아요. 이거 다음에 부를게요. 아, 요즘 뭐하고 지내요? 궁금해요. 요즘 저는 운동 열심히 해요.
근데 제가 좀 운동하는 법이 특별한데, 아 특별한 게 아니라 좀 저편하게 하는데, 저는 5일 월화수목금 간식을 하면서 운동을 해요. 약간 하루에 한 많이 먹으면 계란 8개? 혹은 뭐 쉐이크 2잔? 뭐 이렇게밖에 안 먹거든요. 뭐 먹으면은 뭐 잘 먹으면 뭐 닭가슴살에다가 크래미 맛살, 게맛살 이렇게 해서 거의 약간 단백질 위주로 5일 동안 먹다가 토요일, 일요일 날 좀 또 많이 먹고 또 월화수목금 토일, 아 월화수목금까지 열심히 운동하다 또 다시 토요일 또 먹고 그런 식으로 운동해요. 맞아요. 덩어리 되는 에피소드. 아예 모르는 노래 제가 많이 들을게요. 근데 다음 노래는 제가 아는 노래예요. 몸상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 많이 먹고 있어요. 엥? 여러분 501명이에요 지금. 주말이 치팅데이구나. 네. 원래 치팅데이를 보통 다른 사람들은 하루만 하는데, 아, 저는 하루도 좀 부족해요. 이틀간 먹어야 돼. 먹기 위해 운동 맞아요. 아직 여름에 남아 왠지 난 조금 지쳤던 하루 광화문 가로수 은행빛 물들 때 그제야 고개 들었었나 봐 눈이 부시게 반짝이던 우리 둘은 이미 남이 되었잖아 네 품 안에서 세상이 내 것이었던 철없던 시절은 안녕 오늘 바보처럼 그 자리에서 있는 거야 비가 내리면 흠뻑 젖으며 오지 않는 너를 기다려 나는 행복해서 그 손잡고 걷던 기억에 또 뒤돌아봐 네가 서 있을까봐 이 노래도 진짜 옛날에 잘 부르고 싶어서 진짜 연습 많이 했는데 아 보이스퍼 휴가 언제 가나요? 그러게요 빨리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아 대학생분들은 지금 방학인가? 아 지금 학생분들은 초중고 대 다 방학이죠 근데 나만 방학 아니야 나 방학 언제야? 빨리 아시는 분 댓글로 좀 남겨줘요 보이스퍼 방학 언제예요? 멀리 배웅하던 길 여전히 나는 그곳에 서서 아 고등학생 방학 2주 남았어요? 아 그런가요? 아직 대학생만 방학이에요 아 그럼 학생들 방학 가면 보이스퍼도 방학하겠죠? 보이스퍼는 직장인들 방학할 때도 방학 안 하고 언제 방학인 거야? 아 고등학생 방학 아 그 방학 줘요 나도 방학 진짜 방학 주면 방학 숙제 있으면 방학 숙제까지 할게요 학생 때도 안 했거든요 그럴 때 제가 방학 좀 줘요 아 나도 방학 없다고 아유. 번지면 당신께도 새로운 봄이 오겠죠 시간이 걸려도 그대 반드시 행복해지세요 아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원데이 퀴즈 선배님 콘서트 게스트 갔다 왔잖아요 발라드 맛집 그러니까 딱
신청곡 오더라고요. 진짜 먼데이키 선배님들 것도 저 중학교 때 축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노래방 가면 무조건 먼데이키 선배님 노래 끝나서 먼데이키 선배님 노래로 끝났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방학이 없어도 힘냅시다. 없는 걸 어떡해요. 맞아요. 방학 숙제가 있어도 방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랑이 싫었다고 솔직히 말해도 돼. 가슴 뛰는 사람이 내게 온 거라고 나보다 좋은 사람이 너에게 생긴 거라고. 진짜 예전에 막 이런 남자 남자야 뭐 발걸음 뭐 숱하게 되게 많이 블로그 들었어요. 감정들에 무뎌지는 감각 언제부턴가 익숙해져 버린 마음을 숨기는 법들. 아 그리고 먼데이키즈 선배님 공연 끝나고 이제 그 먼데이키즈 오피셜이라는 그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그 저희랑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아 너무 좀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거기에 아니 그 콘서트 하는 도중에 선배님이 아 저희는 게스트 끝나고 방에 있어서 몰랐는데 그 콘서트 보러 오신 분들이 게시물 남겨준 걸 봤는데 막 아끼는 후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다고 하셔가지고 기분이 좀 많이 좋았습니다. 아 잘 부른다고 다음엔 더 연습 많이 할게요.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몫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여러분 지금 와이파이 괜찮아, 괜찮아. 방송 끊기나요? 안 끊기죠? 저는 끊겨가지고 끊기면 말씀해주세요. 아 대구에서 맛있는 거 먹었어요? 네 대구에서 쪽갈비도 먹고 아는 분 이제 식당을 갔거든요. 그래서 쪽갈비도 먹고 치킨도 먹고 했는데 뭐 쪽갈비가 약간 좀 등갈비 스몰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했는데 한 입 크기에 너무 먹기도 좋고 되게 맛있어요. 가게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잠깐 끊겼죠? 왜 나는 안 되지? 계속. 아이고 사실 어제 기말 망쳤는데 보여라 드니까 너무 힐링되고 좋아요. 괜찮아요. 다시 하십니다. 다음에 좀 더 화이팅. 쪽갈비 진짜 맛있어요. 그, 아 가게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지인분 가게인데 거기가 막 치킨이랑 쪽갈비 같이 파는 데인데 매운 거랑 오리지널 먹었는데 그 주먹밥 V앱을 나갔다 와야 되겠구만. 두 손에 가득 채워질 추억들. 나 이 쪽갈비 진짜 먹어. 원래 저희가 막창을 먹으러 갈라 했는데 아 거기는 진짜 역시 대구 막창 인기 너무 많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매운 거 잘 먹어요? 예전엔 막 세 개 먹으면 막 입술이 막 이따만 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래도 먹는 것 같아. 회사 들어오면서부터 좀 많이 먹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아. 단발 안 돼요. 진짜 입술이 진짜 장난이 아니라 요만해지세요. 멤버들 중에 매운 거 누가 제일 못 먹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의외였어요. 대구에선 쪽갈비, 치킨이랑 중국밥. 근데 요즘 또 매운 거를 좀 잘 못 먹겠어요. 요즘 좀 편한가 봐요. 매운 거를 아마 충기 강산? 둘이 못 먹고 강호는 좋아하고 좋아해서 좀 잘 먹고 저는 그냥 저도 어느 정도 그냥 잘 먹지는 못해요. 근데 충기랑 강산이 진짜 못 먹어요. 예. 여러분 매운 거 잘 먹어요? 막 그 엄청 막 매운 돈가스 있잖아요. 약간 좀 순화해서 말하면 죽는다 돈가스. 그런 거를 막 먹기 전에 막 이거 약 안에 약 주고 막 물 준다 하잖아요. 왜 강산이가 잘 먹을 것 같아요? 엄청 막 강산이 때문에 막 놀라시네요. 닭발은 이제 저희 이제 매형이랑 누나가 닭발집을 해가지고 닭발은 잘 먹어요. 잠깐은 변할 수 있겠지. 결국엔 다시 똑같겠지. 내가 이해가 안 돼. 나도 닭발 먹... 아 근데 저는 그 닭발 그 그냥 뼈 말고 뼈는 좀 잘 못 발라 먹겠어요. 그래서 약간 통뼈나 무뼈 그런 거 참. 네, 통뼈나 무뼈가 좋아요. 저희 누나가 인천에서 이제 막 가자동이랑 뭐 연희동에 사는데 이름이 약간 좀 욕이 들어가 있어서 못 말해드리겠어요. 이름이 뭐냐면 예 안 된대 안 된대 이게 아 진짜 이름을 좀 잘 지어야지. 아 이게 체인점인데 아 좀 이게 약간 좀 비속어가 들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좀 이름이 좀 그래요. 다음에 제 인스타에 따로 올릴게요. 아 누나가 친누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집이 되게 좀 좋으면서 되게 좀 잘 돼 있는 게 저희 밑에 집에 바로 큰이모 집이 살아요. 그래서 그 큰이모 집에 딸 그러니까요. 아 누나 너무 광고하시고 싶은데 아 닭발 이름집이 좀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못해줘. 누나 미안. 누나 사촌누나 사촌누나 친척누나 친척누나 아 어느 닭발집인지 알겠어요? 아 진짜요? 가자동이랑 연희동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네 맞아 사촌누나 엄마 쪽. 근데 진짜 맛있긴 맛있어요. 예. 예. 나나나나나나나. 그걸 저거 어떻게 하라고요? 아. 잠시만. 아, 그거 혹시 여러분.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좀 아이디어가 되게 좋았어요. 우리 누나가 그.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 예전에 했던 영화, 아, 그 드라마인데 아세요? 거기에 이제 한석규 선배님께서 대사하시는 게 있는데 되게 유명한 짤인데 아 여기 더 이상 설명을 못 하겠네요. 어쨌든 그 짤에 저희 누나 닭발집 이름이 나와요. 아 진짜 알아요? Can you speak English please? I don't understand Korean. Oh, sorry. I don't English. 알겠어요? 그니까 뭐뭐하고 막 넘어졌다고 막 그 세종대왕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뭐뭐하는 그 두 글자 그만 어허 이런 댓글창 옳지 않아요.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어허 그만 안돼
꿈꾸리들 그만. 맞아요. 아, 역시 팬분들 눈치가 짱이야. 네. 그만 이제 우리 댓글창 클린한 댓글창으로. 어, 광고 왔어요? 광고 어딨어? 아, 형 왔어요? 아, 빨리 왔어야지. 지금 이제 방송 거의 막바지인데 지금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다 광하해주세요. 광하. 광호 형 그리고 들어왔으면 꿀하를 해줘야죠. 꿀꿀 라이브인데 꿀하 공식 인사가 있어요. 광호요. 자, 꿀하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광하. 광호는 빨리 꿀하 하세요. 꿀하. 영원한 지금처럼만 영원하고 싶다고 나보다 생각해서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아직. 맞아. 맞습니다, 강호 형님. 그거예요. 꿀하. 해로 다 안아줘서. 아, 광호 왔으니까 더 하자고요? 모르겠어요. 아, 근데 배고파요, 지금 슬슬. 눈물 쏟으며 거창하게 서로 이별. 광호 형 빨리 꿀하 해주세요. 꿀하. 승기는 형한테 대광화가 뭐야. 형님 꿀하 하셨습니까? 해야지. 아이고 이거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이별했다고 따뜻하게 위로 한번 받을 수 있으니. 아, 먹방 하자고. 죄송해요. 제가 내일부터 먹는 날이에요. 빨리 꿀하 하셨습니까? 빨리 채팅창을 해. 광호 또 어디 도망갔어. 아무도 모르게 줘보야만 하는데. Do you like gaming? 근데 저 게임하는 거 좋아해. Yes. 어, 꿀하. 돼지, 아, 돼지 이모티콘 붙여줘야지. 빨리 혼나줘요. 꿀하가 아니라 꿀하래요. 꿀하. 저 머리 덮는 게 나아요? 까는 게 나아요? 밤에 덮은 거. 너무 시원한가? 아니 누가 머리 깐 걸 이런 식으로 보여줘. 아, 둘 다 이쁘고 덮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이 노래 좀 부를게요. 나윤권 선배님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좋아했는데 이 노래가 그 중 하나예요. 자꾸 멈춰서서 바라보는
근데 뭔가 깐머리는 이제 약간 좀 유지력이 필요해가지고 좀 힘들더라고 할 때가. 그게 맘처럼 잘 안 되나 봐요. 안 되는 걸 알면서 나도 모르게 그 뒷모습에 익숙해져서 아직도 그 사람이라 기다리는데 나 바보랍니다. 참 바보 같아서 그대 앞에만 서면 우와 말도 못하고 바라만 보는 남 이런 게 내 사랑이라 생각했었죠. 난 바보랍니다. 참 바보 같아서 그대 생각만 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날 제자리 걸음을 내딛죠. 바보처럼. 너무 높다. 추가로 또 질문 연기 있을까요? 슬픔에 잠겨 취할 때마다 자꾸 떠올라요. 다시 그 보조개를 볼 수만 있다면 다시금 만날 수 있다면 난 너무나 좋아해. 강호 형이야, 그냥 부르고 싶으면 부르는구나. 네. 스토리 질문 다 읽었나요? 네. 왜냐면 질문보다 노래 위주도 많고, 네, 노래 위주가 많아서 오늘 30몇 곡 왔어요, 여러분. 근데 30몇 곡 추가로 뒤에 또 추가 들어온 곡이 있어요. 대강아 대강아 왜요 왜요 꿀꿀 You sing beautiful. Thank you. 카르마 닮은 뒷모습 찾을 때마다 자꾸 떠올라요. 와 근데 진짜 배고프다. 카르마를 볼 수만 있다면 다시금 만날 수 있다면 난 너무나 좋아. 아 질문 있어요. 진짜 너무 보고 싶은데 언제 볼 수 있어요? 글쎄요. 아 언제 만나지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지금 여러분 포근주의 보라 우리가 어디 나가서 뭘 할 수도 없어요. 아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 이 얘기를 안 했네. 그 이건 중요한 얘기니까 그 저희가 썸의 온도 그걸 올렸잖아요. 여러분 썸의 온도를 저희가 한 다음 주쯤에 촬영할 건데 그 전까지 여러분의 많은 사연이 필요해요.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썸 뭐 유치원 때 것도 좋아요. 유치원 때 것도 좋으니까 뭐 아니면 근데 굳이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이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자기의 경험 뭐 이랬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썸이면 사실 이런 게 막 쉽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자기 사적인 이야기고 그러니까 쉽게 보낼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과거 거도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 지원해도 좋아요.
사연이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짝사랑 짝사랑. 근데 솔직히 이게 올리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아 유치원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아 뭐 초중고로 올라 초중고로 올라왔대요. 아니면 나 아니면 아는 지인의 사연이라든지 이랬었는데 뭐 오빠들 생각에는 어땠었던 것 같아요? 뭐 약간 이런 거 주변인 거 괜찮아요. 저희도 만약에 정말 사진 안 들어온다 그럼 저희는 저희 매니저 형들 거 저희가 알고 있는 걸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필력을 믿어요. 저는 썸의 온도도 진짜 촬영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는데 올리기 쉽지 않은 걸 알면서 부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니까. 아 이것도 살짝 스포가 될 수 있네요. 그 썸의 온도? 그 주제랑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발매할 주제랑 약간 비슷하면서도 안 비슷한? 아 괜찮아요. 근데 약간 아 물론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근데 보통 뭐 이렇게 지인 얘기라고 얘기하면은 자기 경험담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글 올리실 때 지인 거라고 꼭 얘기하시면 저희가 믿겠습니다. 멤버들 성도 얘기해주나요? 잘 모르겠네요. 약간 바랬나봐 분위기 노래인가? 뭐 어느 정도 비슷해요? 아닌가? 제 생각에는 아까 노래 분위기 말고 테마는 어느 정도 비슷할 수 있는? 아 오빠 아 맞아. 어떤 분 질문으로 저 개명했냐고 여쭤봐 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이름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대광이 본명이고 이제 근데 집에서는 보통 대성으로 불러요. 정대성. 어색하죠. 그래서 제 친구들도 그러니까 약간 네, 대성. 그래서 저는 집에서 한 번도 대광이라고 불려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다 대성이. 대성이 어때요? 대성이. 오이고 아시고 물어보신 거예요? 네 제가 이름이 두 개예요. 근데 뭐 주민등록증에는 대광인데 그냥 뭐 어디 뭐 절 아시는 분들은 이제 대성으로 불러요. 정대성. 근데 개명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네 그냥 뭐 말하면 제가 뭐 교회 다니는데 뭐 이제 막 그런 거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특별한 이름을 뭐 지어주나요? 근데 저는 그냥 대성? 저희 가족이랑 몇몇 친구들이 이름을 아는 사람들 다 대성으로 불러줘. 아, 근데 꼭 굳이 뭐 종교 때문은 아니고 그냥 대성 어때요? 이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추천해준 혹은 질문을 올려주신 곡들과 그럼 모든 질문들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올라온 뭐야? 아 SNS 보고? 어떤 거 봤어요? 어? 나 대성이라고 아 딴 사람 아 지인 거 맞겠구나. 대성이라고 불러도 돼요? 네. 아주 그냥 대성이 열풍이구만. 근데 저는 막 어색하지 않아요. 왜냐면 계속 듣던 그런 거라.
아,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신 노래가 반복이네. 전상근님이 부르시고 H코드라는 작곡가님이 만드신 건가 아니면 팀 만드신 건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꿈속에 너라는 노래가 있어요. 응?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아, 대성이 상남자 느낌이에요? 대성아. 네. 팬분들도 만약에 직접 만났을 때 대성이라고 불러도 돼요. 늘게 1년이란 시간 동안 널 잊은 줄 알았는데. 아, 근데 대성이 성이 나라 전 큰 데까지 봤는데 이룰성인지 별성인지 모르겠네. 근데 둘 다 좋으니까. 난 내게 사랑일 뿐인데 잊혀질 듯 하다가도 또 내 꿈속에 나타나 자꾸 내 마음을 흔드는 너인데 꿈속에 너를 사랑하나봐 아직 사랑했나봐 아직도 너의 그 모습에 난 또 설레었나봐 너 다시 돌아오면 그렇게 다시 내게 와준다면 그때처럼 날 사랑해줘. 아, 둘 다 어울려요? 맞아요. 뭐 활동명은 대망인데 뭐 약간 뭐 대성이 또 새로운 애칭이 될 수도 있죠. 아는 사람들만의. 진짜 배고프다. 근데 오늘까진 참고 내일부터 먹어야 되는 게 그게 너무 힘들다. 이게 한 일요일까지 많이 먹으면은 목요일까지는 진짜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데 금요일이 진짜 목금이 너무 힘들어요. 와우. 약간 듣고 보니 대성이처럼 생겼다고요? 오늘 안 먹었냐고. 오늘은 지금까지 먹은 게 쉐이크 한 잔? 네. 근데 그래도 아직 이만큼 남았어요. 이만큼 좀 많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더 빼야 돼. 와준다면 그때처럼 날 사랑해줘. 맞아요. 작심삼일. 제가 오래가지 못해요. 결심을 하면. 그래서 작전을 5일간 운동하고 이틀간 먹고 또 5일간 운동하고 이틀간 먹고. 아니 제가 뭐 이게 약간 좀 몸이 얇아져야겠다 뭐 약간 좀 날씬해져야겠다 약간 그런 좀 개념의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거 다 먹어요. 토요일 일요일만. 그래도 조금 더 화면에 잘 나와야지. 진짜 꿀꿀이 돼도 팬분들은 사랑해주실 수 있어요. 맞아요. 팬분들은 그런데 아니신 회사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정말 준비한 게 다 끝나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뭐 다행히도 이게 뭐 받은 질문
뭐 노래 이거를 다 해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어떻게든 그렇게 다 들려드리고 불러드렸네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자 그럼 오늘 진짜 꿀꿀라이브 자 알차게 열심히 달렸는데 오늘 괜찮았나요? 이제 꿀 봐야 돼요 꿀 봐. 이제 여러분 꿀 봐야 마음의 준비 잠시만 하고 계세요. 마이 넥스트 닉네임 윌 스밍피샤 데미 범수. 그죠 여러분 제가 진짜 우리 집에서 저희 집에서 하는 거면은 새벽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회사라 나중에 만약에 뭐 개인적으로 키는 게 허락된다 하면은 뭐 그냥 하루 종일 키고 킬 수 있는데 아직 그게 아니라 아 완전 꽉찬 시간이었다고 1일 1색 합시다 안 돼요 오늘 라이브도 너무 좋았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 뭐 지금 뭐 퇴근 중이시거나 퇴근하신 분도 있고 아직 퇴근을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꿀꿀 라이브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한 달 뒤에 봐야 돼요 그 대신 한 달 뒤에 오지만 뭐 트위터나 이렇게 인스타에 도중도 좀 인사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이제 푹 주무시고 다음 주도 혹은 이번 주도 알차게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박 킬링 했죠 여러분? 저도 너무 좋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꿀발 시간이에요 그 전에 SNS로 많이 올릴게요 자, 여러분 꿀발 안녕 많이 너무 보고 싶으면 다른 애들 구입할 때 제가 습격할게요 그럼 안녕 내 멀어지는 위로 걱정은 모두 반다